안녕하세요. 팔레온공무대기 판자TV의 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0일자 팔레온법민사 상표권 무효 신경불파 집행결사 효력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907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매로 상표권을 이제 매수한 자고 피고는 그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제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이제 상고를 해서 했는데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즉 부당이득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요. 내용 보시죠. 이 제주지법은 이 피고들,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서 2013년 6월 18일 날 제주일보의 상표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1일 날 압류 등록을 하고요. 법원이 7월 22일 날 매각명령을 해서 원고가 9억 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5년 1월 19일 날 등록권자 명의변경 촉탁 등록을 마치고 2월 27일 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표 작성해서 이제 배당금을 모두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2월 27일 날, 그래서 이 사건 상표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7일, 그러니까 배당표가 이미 끝난 5월 7일 날, 그 다음에 16년 8월 20일 두 차례 걸쳐서 그러니까 몇 개의 상표가 있었는데 그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미 끝나가지고 상표권 9억 원 납부하고 상표권을 사온 다음에 그거로 배당을 해서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상표 등록이 무효이므로 매각 명령도 무효이고 집행 절차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은 원고 피고들의 배당금도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즉 부당이득 반환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표 등록을 경매로 매수한 자가 집행 절차가 끝난 후 그 상표가 무효가 되면 그 집행 절차도 무효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집행 절차가 무효가 되면 배당금 수령자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상표권의 발생 근거, 효력의 특수성, 집행 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종료된 후에 상표 등록 무효 신결이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상표 등록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만 하면 일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무효 신발을 청구해서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데 이 상표권이 사후적으로 무효 심판에 의해서 소급 무효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행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이 항상 이런 무효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절차 무효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원심 파기한 겁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나 또는 경매 매수인의 권리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 절차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에 관해서는 권리의 발생 근거와 효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 절차 종료 후에 무효 심결이 확정되다 하더라도 집행 절차 무효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상표권에 한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가 적용됐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재산권에 관한 유사 법리가 있다면 거기서는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까지 무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